예. 군뱅이 똥. 그거 이제 하차하러 옥천에 왔는데요. 예, 이거 20개 받아야죠. 부가세 없이. 계산서 안 뜯고. 다름이 아니라, 이 차를 사실, 차도 내놓고 저는 다른 가게도 준비를 하려고 지금 여러 생각을 했었는데, 지금 코로나 상황이 상황인지라 할 만한 게 없더라고요. 뭐 차려봤자 인건비 주고 나면 없는 이런 현실이라. 근데 차리더라도 내가 직접 문방을 쳐야 되는데 그럴 바에 이거 하는 게 낫죠. 문방치. 근데 다른 게 아니라 이 차를 지금 제가 이제 넘버하고 영업용 넘버하고 차를 전부 다 이제 팔으려고 생각 중인데, 혹시 제 구독자 중에 혹시라도 있을까봐 요거 저한테 차 가져가시려면은 넘버 가격 포함, 차 포함해서 저는 딱 4,500만 받으려고요. 뭐 일머리는 제가 다 가르쳐 드릴 수 있고, 그리고 저는 이제 이사를 했었기 때문에 이사 자재 같은 것도 한 200만원어치가 있어요. 바구니, 뭐 박스 이런 거 있잖아요. 수레부터 해가지고 요런 거 다 드릴 테니까 뭐 연락 주세요. 저는 그냥 이것도 뭐 슬슬, 그러니까 안 팔리면 그대로 저는 뭐 이렇게 슬슬 한 달에 뭐 한 10개, 5개, 3개 요 정도씩만 그냥 하고 그냥 내년을 기약해야죠. 왜냐면 저는 이제 보험료도 다 낸 상태고 그래가지고. 예, 하여튼 상황은 그래요. 저는 이거 빨리 치우고 뭐 하나 디테일샵 같은 거를 하려고 했었는데 굳이도 나온 것도 마땅하게 없었고, 또 그거 한다고 해봤자 뭐 한 달 벌이 요거만 못 하더라고요. 보니까 인건비 뺄 거 빼고. 근데 전 어차피 이제 별로 이쪽이라는 관심 뜬 지가 사실 오래돼가지고 벌써 그만뒀어야 되는데, 하여튼 노는이 염불한다고 그냥 온 거예요. 오늘 어제 그저께 주유소 하나 이사하고 요거 왔는데, 뭐 내용은 그래. 이 방송 핵심은 혹시 화물차 하실 분들 있으면 좋은 가격에 제가 드릴 테니까 넘버 포함해서 이사 자재하고 차 다 포함해서 4,500에 넘길 테니까 혹시 댓글 다실 분 다시고, 안 그러면은 그냥 갖고 있겠습니다. 일을 하든 안 하든 갖고 있고 뭐 내년쯤 돼갖고 뭐 넘겨야죠. 뭐 별 내용 없어요. 그런 내용이에요. 아무튼 요거 증평에서 여기 옥천 잠깐 내려주는데 3시간 정도 했고요. 그 정도 해서 20만원 정도 받아요. 개인 거래처들도 저도 많고, 뭐 화물 하시는 분들, 지금 뭐 콜 잡아갖고 하시는 분들, 그 화물 단가 뻔한 거 아시죠? 그런 거 말고 저한테 차 인수하시게 되면은 제 개인 거래처까지 다 드릴 테니까, 그리고 이사하는 요령, 견적 뽑는 요령까지 다, 모든 걸 다 드릴게요. 4,500만 받겠습니다. 예, 맞출게요.